속에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사랑하게 될 거란. 이 곡은 여러분들과 퓨즈들과 저희 온앤오프가 이제 약속을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에요. 이건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속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부른 곡인데요. 이 곡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그래도 아주 큰 거는 아무래도 퓨즈들과 약속을 하는 곡. 약속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멋있는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서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할 테니까 네, 기다려주시고 앞으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많이 많이 사랑해요. 곧 만나자. 안녕. 감사합니다. 끝! 노래가 너무 좋아 진짜. 노래가 너무 좋네요 진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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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You and J.O.S 형. Hi. 아주 멀리 있어도 아주 멀리 있어도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가사이기도 하고 또 정말 항상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전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다려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좋은 음악으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해외 투어도 있으니까 열심히 다치지 않도록 다니겠습니다. 저는 약간 편지를 생각을 했어요. 말 그대로 편지를 생각을 하고 약간 글을 썼을 때 아 내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걸 이렇게 써서 잘 나온 것 같아요. 따뜻한 너의 손을 잡고 내 품에 안겨 이제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들은 저의 온앤오프만의 모습을 사랑해주시고 그런 덕분에 이렇게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실 이 가사 썼을 때 어떻게 써야 될까라기보다는 진짜 생각나는 대로 이 노래 듣자마자 바로 아 이렇게 써야지라고 하고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저희를 보고 많이 힘들었던 날들이 여러분들이 저희를 만남으로써 많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다. 네. 오늘 노래 좀 되네? 약간 이렇게 해줄 만큼 뭔가 수월하게 파트를 마무리해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하면서도 이 노래에 담은 메시지를 퓨즈가 잘 받길 바래요. 많이 보고 싶네요. 이 메시지로 퓨즈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어요. 퓨즈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항상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세요. 끝. 퓨즈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열심히 녹음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담았으니까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메시지 가사처럼 우리 퓨즈가 없으면 아무것도 완벽할 수 없는 나니까 항상 응원해주고 포인트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퓨즈에게
메시지. 사랑하게 될 거라. 우리가 함께 해왔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더 감동이 더 많이 올 거예요. 메시지라는 곡이 바로 그런 곡입니다. 퓨즈분들이 듣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진심을 담아서 녹음도 하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함께 힘든 일, 기쁜 일, 뭐 좋은 일들 다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잘 됐어요? 퓨즈들에게 메시지 잘 보냈어요? 네, 잘 됐습니다. 다 잘 전달이 됐을 거야. 정말 우리 퓨즈들에게 네. 진심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